일단 세 보이고 엄청 섹시하고 그런 이미지를 생각했었어요. 춤을 잘 추운다. 몸이 유연하고 좀 파워풀하시더라고요. 저는 흑인분들 하면 약간 그 타고난 선천적인 피지컬? 뭐 힘이라든가 되게 다들 몸매도 좋으시고 피지컬적으로 되게 뛰어나시더라고요. 저는 좀 이런 건강미 넘치 아는 분들도 있어요. 정말요? 네, 아는 분들 계세요? 저는 아직까지는 잘 없는 것 같아요. 흑인에도 되게 다양한 피부색이 있는 것 같아. 이런 완전 블랙, 아니면 이렇게 라틴 계열 느낌. 이분 SNS에서 봤는데 되게 유명하신 분인 것 같은데?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선이 약간 가늘고 그런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. 완전 왜소하다기보다 되게 선이 이쁜 분들? 한마디로 몸매가 좀. 네. 훌륭하다고. 말을 되게. 보잖아요. 영화나 뭐 그런 걸 제가 되게 좋아해서 보는데 확실히 진짜 이쁘신 것 같아요. 네. 이쁘시고 저도 똑같이 손이 네. 되게 네, 좋으시고. 그 저도 방금 보여주신 사진 중에 제 SNS에서 페이스북에서 본 분이 한분 계시거든요. 근데 그분은 그러니까 다른 혼혈이신 거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몸이 정말 흑진주처럼 너무 이렇게 완전 까마신 분인데 너무 이쁜 거예요. 그게 오히려 완전히 이거니까. 네.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. 이분들 엄청 이쁘신데요? 다 이쁘셔서 누구를 고르지? 먼저 고르지? 저는 네. 이분. 네, 전 이분으로 하겠습니다. 저는 이분. 전 이분. 이분이 제일 섹시한 것 같아요.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 완전히 까만 정말? 근데 약간 초콜릿색 같은? 초콜릿 좀 다크 초콜릿? 근데 되게 매력적으로 생각했어요. 저는 이분이 뭔가 딱 인상이 벌써 뭔가 저에게 뭔가 말하는 듯한 그런 뭔가 섹시한 눈빛이고 뭔가 남성을 이렇게 휘잡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들어가지고 뭔가 섹시하고 좀 매혹적이다? 그렇게 느꼈어요. 되게 흥이 넘치는 스타일? 제가 아는 흑인분들, 흑인 여성분들은 되게 다들 흥이 약간 넘치시고 막 춤 같은 거 약간 좋아하시고 약간 재즈 느낌? 약간 그런 이미지가 강했거든요. 네,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. 기가 세고 되게 약간 뭔가 빡셀 것 같고. 네, 근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되게 적극적이고 막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자기주장 강하고 되게 당당하고 이런 이미지가 한국인들한테 강한 것 같아요. 제 친구를 보면 되게 덩치도 되게 여자분인데 되게 덩치도 좋고 막 당당하게 자기 주장 있게 해주시고 하거든요. 네, 그런 흑인분들이 되게 잘 다가가고 사람들한테 그런 게 좀 있다고 생각해요. 자유로운 분이는 그런 느낌? 네, 진짜로. 당연한 거 아니에요? 저도 뭐 흑인이라서가 아니고 흑인이든 백인이든 좀 다양하게 한번 만나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가지고 있어서. 근데 주변에 일단 흑인분들이 한국에 많이 없잖아요. 물론 요즘에 많이 늘어나시겠는데 전 서울 말고 대전에서 살았어서 많이 흑인분들을 접해본 적은 없거든요. 근데 아까 이런 사진에 나온 분처럼 매력적인 여성분을 만난다면은 뭐 인종에 상관없이 당연히 만나려 하니. 저 딱 하나 있어요. 우리나라 문화를 소개해주고 싶어요. 그냥 근데 이건 흑인 여성과 딱히 상관이 없는데 그냥 한복 입고 외국 분이실 테니까 같이 뭐 경복궁이나 그런 데 놀러 가서 데이트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운동을 좀 좋아하시면은 같이 뭐 운동도 좀 하고 말만 잘 통한다면 이제 뭐 이제 그냥 평소 이 한국 여성 만나는 것처럼 똑같이 대화해서 하지 않을까. 남자로서는 매력을 못 느낄 것 같아요. 아시아 사람들이 왜냐 서양 사람들과 체격도 작고 그러니까 남자로는 못 느낄 것 같은데 우리. 뭐 체구가 서양권에 비해서 좀 작다라는 느낌은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생각한 게 흑인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흑인 남성분들이랑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셨을 텐데 다 되게 약간 피지컬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약간 이런 분들일 것 같아서
동양인들이 그런 면에서는 좀 딸리잖아요, 피지컬이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약간 남성다움을 못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되게 다들 약간 왜소한 느낌이실 거라고 생각했는데, 물론 제가 이런 말하면 설득력이 없겠지만, 제 친구들도 보면 근데 진짜 약간 흑인 남성분들한테 뒤지지 않는 약간 키와 덩치를 가진 그런 친구들도 되게 생각보다 많거든요. 제가 이래서 그렇지. 그러니까 그런 남성적인 그런 체격 같은 면에서도 아시아인도 막 생각보다 차이 없는 사람들도 많구나,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근데 또 이게 모르는 게 또 자원고추가 맵다는 말 있잖아요. 그게 진짜 이게 진짜예요, 근데. 네.